자, 반대쪽에 논둑을 터놓고 이쪽으로 왔어요. 여기는 여기 수로가 있어서 이물이 다 찜어 나오고 비가 오면은 이렇게 따라서 물이 계속 찜어 나오죠. 그래서 여기가 뚝뚝이 무너졌어요. 여기도 흘러내렸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벼 비고 좀 마르고 나면은 삽으로 퍼서 올리고 부직포로 덮어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도기를 쳐야 돼요. 이렇게 도기를 쳐서 여기 모터거든요. 모터로 물을 퍼내야 돼요. 그러면 여기가 계속 찜어 나와서 콤바인이 빠져가지고 난처해집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여기 냄비 하나 있죠? 손잡이 달린 거 전용이에요. 전용 도기 치는 전용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힘들겠네요. 세상에서 도기 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치고 갯벌 들어가는 거하고 진흙 들어가는 게 있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모터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으로 큰 수로로 해서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. 계속 벼릴 때까지는 계속 이 비도 많이 오니까 또 계속 퍼내야 할 겁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